무더운 여름,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여름나기 생활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나무를 길게 쪼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죽부인, 대나무살에 한지를 덧붙여 만든 부채가 대표적일 텐데요. 대나무라는 소재는 선조들의 일상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대나무 미니품 700여 점이 한데 모인 자리, 비운 박물관의 여름 기획전, 보물이 된 대나무전입니다. 얇은 대나무살이 촘촘하게 나열된 이 물건은 밭이라고 합니다. 살의 틈마다 날줄을 꿰고 시줄을 쳐서 배를 짜는 물건으로 좋기 100년은 됐다고 하네요. 선조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솜씨가 대단합니다. 그릇에 습기를 빼거나 말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대나무 찬장. 요즘 가구 못지않게 실용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보리밥을 쉬지 않게 보관할 수 있었던 밥바구니와 대나무 도시락, 바늘과 실, 그리고 천을 모아두던 반칫고리 등의 다양한 일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일회용품을 쓰는 건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고도 간편하기도 하지만 또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커다란 주범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썼던 100여 년을 함께 쓰고 남겨놨던 이 물건을 통해서 한 번만 어떤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물이 된 대나무전은 비움 박물관에서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구름 위로 쭉 뻗은 산봉우리, 봉우리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작품 속 사람들도 폭포수를 보며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절벽에 매달린 나무들과 하늘을 가르며 공중 고개를 펼치는 비행기, 케이블카를 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산수 풍경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광주 신세계 갤러리의 여름 기획 전시, 노동식 작가의 산수 유람전입니다. 풍경을 연출하는 구름과 나무들은 모두 솜인데요. 솜틀집 아들로 태어난 노동식 작가에게 솜은 하나의 놀이도구였다고 합니다. 작가의 어린 시절 추억과 동화적 상상이 만나 설치 작품으로 탄생한 건데요. 구름들이, 구름 같은 솜들이 다 덮여있어서 하늘나라에 산봉우리가 막 있는 것 같고 그 시원하게 막 느껴져요. 거대한 산수 풍경 설치 작품 속에서 꼼꼼하게 표현된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데요. 산수 유람전은 오는 2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공연 전시 소식입니다. 한여름 더위를 물리쳐줄 공포심리 미스터리 연극 흉터가 충장 아트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 해움의 기획전시 시리즈 한국사진의 출발, 고 정해창 작가가 담은 우리나라 20세기 초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